안녕하세요. 앨리스의 놀이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 나빼 세 번째 시간 배워보도록 할게요. 오늘 배울 것은요,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롱 올룽가토입니다. 자, 이것으로 이렇게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요. 또 아까 보았던 반지도 만들고요. 이런 반지도 만들고요. 이 반지들은 손가락에다가 걸고 엮어주면은 내 손가락에 맞는 반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나빼 가지고 여러 가지 소품 만들어 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오늘 배울 올룽가토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은색실, 고무줄 들어가 있는 은색실, 금색실을 준비했는데요. 그냥 하면 이렇게 끝이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끝을 테이프로 돌돌 말아놓고 양쪽을 다 돌돌 말아놓고 시작할게요. 자, 이렇게요. 지난번에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빨대나 막대나 또는 돗바늘, 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실을 이렇게 바늘에 꽂아주시고요. 저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 막대 위에 한 바퀴 빙그르르 돌려줄게요. 자, 돌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실 밑으로 바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빼주시고요. 살살 돌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. 또 좀 더 돌려주시면 X자 모양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처음 했던 그 자리로 왔어요. 그러면 왼쪽으로, 왼쪽 실 밑으로 들어가서 바늘을 빼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살살 돌려주시면 X자와 일자가 같이 보이는 모양이 보일 거예요. 잘 보이시죠?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요. 다시 한 번 더 돌리면 이번에는 일자 있고 X자가 있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 중에서 X자 왼쪽 밑에 부분에 실 밑으로 들어가서 바늘을 빼주겠습니다. 실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요. 다시 앞으로 돌려보면 처음 했던 그 자리가 나옵니다. 자, 여기에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실을 옆으로 밀어줄게요. 옆으로 살살 밀어주면 그 안에도 가로 안에 X자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. 그쵸? 자, 이렇게 되면 이 밑에, 오른쪽 밑에 실에 바늘을 넣고, 네, 이렇게 해주고 뽑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었죠? 그거를 옆으로 가지런히 놓은 거예요. 이렇게 가운데 X가 보일 수 있도록.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른쪽 X자 밑에 실로 들어가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나오시고요. 다시 앞으로 돌리겠죠? 자, 그러면 X자 두 개가 보이죠? 오른쪽에 있는 X자 위쪽에 실을 넣고 빼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빼주시고요. 그리고 살살 돌리면 이번에는 엉켜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잘 풀어줄게요. 이 실을 옆으로 보내면 가로 안에 X자가 있는 모양이 다시 보입니다. 자, 보이시죠? 그러면 X자 왼쪽 밑에 실이 들어가서, 바늘이 들어가서 통과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통과하시고 살살 또 돌려주시면, 자, 처음 했던 자리로 돌아왔죠. 그러면 처음에 꽂혔던 것 그대로 맨 첫째 번에 집어넣습니다. 그러면 옆에
나란히 가는 실이 하나 보일 거예요. 자, 요 실이 보이죠? 그 실을 따라서 똑같이 바느질에 갑니다. 그 아이가 실이 밑으로 들어갔으면 밑으로, 위로 들어갔으면 위로, 이렇게 그 실만 따라갈게요. 자, 이렇게 따라가면 또 이 실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? 이렇게 따라가고요. 그 실이 또 어디로 갔나 따라가면, 자, 이렇게 있어요. 여기를 따라갑니다. 이때 실이, 지금 지나가는 실이 아까 지나간 실의 안쪽으로 돼 있게, 오른쪽에 있게 이렇게 돌릴게요. 그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계속 실을 따라갑니다. 첫 번째만 잘 나오시면 이렇게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옆에 보면 벌써 두 번 지나간 실들도 보이죠? 이제 두 줄씩 된 것은 두 줄이 만들어졌고, 마지막 한 줄만 더 돌리시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으네요. 자, 이제 서서히 모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? 마치 두 줄씩 같이 엮여 있었던 것 같이 실들이 보일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돌려서 두 줄씩 돌아간 것처럼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매듭은 다 끝났어요. 그러면 저 빨대에서 빼내 주실 거예요. 그러면 구멍이 나와 있는데, 이것을 제 손가락에다 놓고 했으면 반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살살 빼주시면 양쪽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나머지 있는 실들을 그 구멍 속으로 집어넣고 본드를 살짝 넣어줘요. 그러면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아니면 매듭을 지어서 저는 넣어주던지, 이렇게 해서 양쪽에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자, 요거는 하나씩 끝부분에 만들어서 바늘로 금색실로, 얇은 금색실로 이렇게 밑부분을 붙여주었습니다. 실 꼬매서. 그래서 이렇게 반지도 만들 수 있었어요. 이게 크면은 팔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응용하셔도 되고요. 여기는 이렇게 크게 만들면, 내 손에 맞게 하면 저렇게 되고요. 여기는 이걸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링을 만들어 봤어요. 자, 어때요? 정말 만들 수 있는 게 많죠? 자,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뚜루꼬노도 배웠던 거 있잖아요. 그거 갖고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귀걸이 해냈죠? 요즘에 긴 거 유행이잖아요. 긴 거 하나 하고 짧은 거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. 재미있는 작업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